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태원 클래스가 이렇게 대박 나기까지 이분이 중요하게 여긴 건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은요, JTBC에서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바로 이태원 클래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원작인 다음 웹툰 이태원 클래스인데 광진 작가님이라고 이번에 그 드라마 대본까지 직접 쓰셨다고 해요. 이태원 클래스 사실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웹툰으로 접해가지고 되게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왜냐면은 스토리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없고 그냥 빠르게 전개되고 특히 그 주인공 박세를 시원시원하고 또 정직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광진 작가님의 어떤 자기의 노하우와 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랑 계약이 되고 배우 박서준님하고 이렇게 배우 캐스팅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방영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이제 넷플릭스로 그냥 한 방에 그 1화부터 4화까지 몰아서 이렇게 봤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광진 작가님이 그 웹툰 한참 인기 있고 연재하실 때 실제로 이태원에다가 뭐 꿀밤이라는 호프집을 또 이렇게 그 가상의 웹툰에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또 경영을 하셨어요. 저는 이태원인데 광진구에다가 애니벅스 본점을 처음에 이렇게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광진구에 있어요. 본점이. 어거지로 만들면 그렇습니다. 그맘때쯤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광진 작가가 어떻게 작가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그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실제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광진 작가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아요. 어릴 때 만화를 보고 아, 만화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만화가게 되기로 결정을 해서 뭐 입시도 하고 하셔가지고 그런 만화 관련 학과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화과에 관련 학과 들어가도 만화, 그렇게 만화를 그리고 하는 데는 많이 집중은 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느 날 만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겨서 정말 1년 동안 제작에 이제 몰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시간을 갖고 정말 아마추어 게시판에다가 연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레이징 코믹스에서 PD들한테 연락을 받고 연재 제의를 받은 거죠. 또 1년 동안 뭐 하다 보니까 뭐 생활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 플랫폼의 제의는 아주 꿀송이같이 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때 첫 작품이 인기가 있었대요. 히트를 좀친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이 점점 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작가님이 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게 뭐냐? 기성 작가잖아요. 뭐몇 개를 했으면 레진 코믹스에서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연재했던 작가인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아마추어의 자세로 돌아가서 다음의 리그에 연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작품 이름이 바로 꿀밤입니다. 이태원 클래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작이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생기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화부터 15화까지 했는데 작가님 판단할 때야 이거 갖고 더 이상 재미있게 뭘 하기 어렵다. 본인이 또 판단을 하시고 독자의 반응도 보시고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작품을 덮기에는 이 작가님의 열정과 어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기대치가.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거를 전면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이태원 클래스를 만들어서 연재를 한 거예요. 광진 작가가 그 5년 동안을 레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태원 클래스가 대박 나기까지 이분이 중요하게 여긴 건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제 모든 작품이 절대적으로 잘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작품성이 좋다고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실력보다는 나만의 독창성, 색깔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프로를 지향한다면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플랫폼의 그 성향, 또 연재 일정 이런 것들 확실하게 체킹을 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마 아니면 그 아마추어 리그를 통해서 진출할 것인지 잘 짜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얘기는
자신의 가치를 모니터링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객관화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작가님들 많으신데, 플랫폼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뭐 멘붕이 오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는데, 이 작품이 될 작품이면은 이 객관성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인기가 없어도 그 작품을 몰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작가님도 다 거부를 받았어요. 뭐 기성 작가고 그림 필력이 너무 뛰어나서 N사, 네이버, K사, 카카오 두 플랫폼이 요즘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플랫폼인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거절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희도 똑같이 리뉴얼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탄탄하게 구성해보자.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몇 달간 시간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에서 독점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저희 어떤 다른 작가님은 도전 만화 있죠? 도전 만화 계속 올렸어요. 몇 년간 올리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정을 더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더 한 거죠. PD들하고 더 추가해서 그림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했는데 모든 플랫폼에서 소위 말해서 까였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우리 한번 이거 비독점으로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작가님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독점으로 했는데 높게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작품 하다가 좀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잠수를 타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성의가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진 작가가 자신의 가치를 모니터링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가. 오늘 이제 우리 그 광진 작가님은 보통 이제 일반 어떤 그 게시판, 아마추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단하는 한 어떤 샘플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게시판에다가 연재를 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연재 습관이라든지 자기 연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키워가고, 또 이게 독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하게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독자들의 반응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해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팬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작가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저희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이 혼자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옛날처럼 잘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능력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시스템화 돼 있고 와서 PD들과 이제 우리 작가님 또 글 작가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가 돼가지고 팀 작업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광진 작가도 뭐 한 방에 빵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정말 5년 동안 레진에서 또 다시 아마추어 리그에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쌓인 본인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충분히 발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한 방에 됐다는 어떤 천재형이 아니라 정말 보면은 노력형인 것 같으세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웹툰 원작으로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앞으로 더 그게 가속화 될 것 같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어 스튜디오 N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웹툰 작품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고, 뭐 카카오도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영화 시나리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스테리오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영화 시나리오를 웹툰으로 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같이 정말 드라마화 돼서 정말 이렇게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를 넘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지금 우리 K웹툰이 뭐 한류의 콘텐츠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웹툰에 대한 그 성장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그 참여와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나아가 이제 웹툰이 이제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되면서 우리 작가님들에 대한 더 좋은 처우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저희 AB도 우리 작가님들과 더 호흡해서 더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